여러분들 지난주 강의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출석은 지금 방금 다 체크를 했고 그뭐 세모로 나오는 분들 중에도 그 기한 넘겨서라도 다 들으신 분 있으니까 그거 제가 다 일일이 확인했으니까 그거는 네,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 이제 이번 주에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텐데 이게 지난 시간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얘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확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필요한 몇 가지 것들. 그래서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뭐가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조금 이제 리그레션이랑은 좀 다르게 좀 클래시피케이션에 맞게 좀 모델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이 되는지를 크게 두 가지 알고리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의 차이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인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볼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을 볼 거고요. 이제 요거 각각에 대해서도 실습을 만약에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은 실습을 같이 할 거고 네, 요렇게 해서 아마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 들어야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듣고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석을 그 오늘 수업 전까지라고 한 이유가 여기까지 일단 듣고 와야 여기까지 듣고 와야 클래시피케이션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도 오늘 수업 전까지 다 들으라고 공지를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랑 별개로 두 번째 숙제를 낼 거예요. 두 번째 숙제를 낼 거고 이제 오늘 공지를 할 거고 마감은 다음 주 금요일로 할게요. 요게 아마 파이썬으로 나가는 숙제가 될 거고 지금 내고 있는데 클러스터링이랑 리그레션을 파이썬으로 하는 숙제를 하나 내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 오늘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플립드 러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사전 강의를 들어야겠죠? 제가 요거 사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까지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게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주차별 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지난주에 리니어 리그레션 했잖아요. 이번 주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걸할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인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주제예요. 조금 어려운 주제고 특히 사전 강의에서 조금 어려운 이론적인 내용을 다룰 거거든요. 이제 사전 강의로 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뭐 최적화랑 관련된 이론을 조금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어려울 거고 이번 학기에 다루는 이론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거거든요. 네, 요게 요거랑 요거가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다고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요게 이번 학기 내용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하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요 내용 관련해서 사전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까지 시청을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 중에서도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하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볼 거고,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으로 퍼셉트론 메소드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 달라지는 그 차이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는지, 또 다음 시간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고 수업을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맨 처음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출력 내지는 결과가 연속된 값이었죠. 어떤 실수가 나오는 거였고, 반면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출력이나 결과가 분절된 값이었죠. 그래서 뭐 숫자로는 정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카테고리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보게 될 건데,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예를 하나 들자면은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맞추는 데이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보고 0에서 9까지 10가지 중에 하나를 맞추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고, 입력 같은 경우에는 28x28의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총 뭐 7만 개의 이미지가 있고, 그거를 뭐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맞추는 뭐 그런 게 있고,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데이터셋을 쓰긴 썼는데 이번 학기에는 굳이 쓰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 제일 기본적인 데이터셋 중에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요거는 아마 실습 시간에 다룰 것 같아요. 요거는 꽃의 종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꽃, 뭐 아이리스라는 어떤 꽃의 종류가 있어서 그 밑에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꽃이 있나 봐요. 그래서 세 개, 아이리스 안에 있는 세 가지 종 중에 하나의 꽃을 맞추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입력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꽃잎의 길이라던가 뭐 폭이라던가 뭐 이런 정수나 실수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요거를 출력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셋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습 시간에 실제로 보게 될 겁니다. 요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뭐 엠니스트 데이터셋 아니면 아이리스 데이터셋 같은 게 뭐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여기보다는 이 다음부터 보고 봅시다. 우리가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력 값이 그냥 실수 값이었잖아요. 그쵸. 리그레션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출력 자체가 그냥 실수로 주어지는 값이었는데, 그러면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거쳤을 때 나오는 결과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에 따라서 좀 표현 방법이 몇 가지로 나뉘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먼저 볼게요. 투 클래스. 우리가 맞추고 싶은 클래스의 종류가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가 있을 때는 간단하게 0 또는 1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1이라는 클래스랑 C2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클래스가 있을 때 어떤 타겟 밸류가 뭐 예를 들어서 n번째 샘플에 대한 타겟 밸류가 있어서 얘가 1일 때는 이제 C1에 속하는 그런 걸 가리키게 되는 거고 만약에 n번째 샘플의 타겟 밸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C2라는 클래스에 속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xn이라는 샘플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값으로 t라는 값을 줘서 t에다가 0 또는 1을 넣어가지고 얘가 1번 클래스에 속하는지 2번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투 클래스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정수만 가지고 0 또는 1이라는 하나의 정수만 가지고 얘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예요.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요거 약간 그 클러스터링에서도 나왔었는데 요런 거를 one of k 코딩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번째 샘플이 있을 때 t라는 벡터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 또는 1로 이루어진 벡터인데 1은 한 번만 등장을 하고 나머지 값은 0이 되는 그런 벡터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1이 여기 세 번째 자리에 있으면은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클래스에 속한다. 그래서 0, 0에 해당하는 데는 속하지 않는 거고 1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속한다는 거를 이렇게 0 또는 1을 이용해서 뭐 벡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런 거를 one of k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각각의 행의 합은 항상 1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1이 단 한 번만 등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들어 있으니까 각 줄의 합은 항상 1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만약에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얘도 벡터로 나타나는데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값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n번째 샘플이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0.1,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0.2, 세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0.6, 네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0.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 0 또는 1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0과 1 사이에 실수가 들어있어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여기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 C3에 속하긴 하겠죠. 가장 확률이 높아지는 클래스를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각각의 줄의 합은 1로 일정하겠죠. 왜냐하면 전체 확률은 1이 되어야 되니까 각각의 줄의 합은 1이 나와야 될 거고 각 자리에 있는 값들은 이제 현재 샘플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률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네.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의 출력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결국에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리그레션이랑 똑같죠. X라는 입력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은 T라는 어떤 출력을 내주는 거죠. 뭐 T라고 써도 되고 Y라고 써도 되고 이거는 우리가 약속하기 나름인데 방금 여기 밑에서 지금 T라는 값을 썼으니까 여기서도 T로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T라고 쓴 이유는 타겟이기 때문에 T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아웃풋이면 Y로 쓸 수도 있겠지만 클래시피케이션의 그 결과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뭐 그런 뉘앙스를 조금 살려서 T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수 출력이 나오겠지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입력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T라는 어떤 타겟 밸류가 나타난다는 거. 근데 이제 요게 뭐 바이너리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one of k 코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probability를 바로 나타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네.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저기 좀 밑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일단 용어라도 좀 설명을 하고 갑시다. 아니다.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도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투 클래스의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 매 학기 이거를 예로 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검사가 있다고 합시다. 코로나 19 검사 같은 경우에 이게 투 클래스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포지티브라고 하면은 양성이죠. 그러니까 걸렸다는 뜻이죠. 네거티브라고 하면은 음성이죠. 안 걸렸다는 뜻이죠. 그쵸. 코로나19 우리 검사 뭐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양성이라고 하면은 코로나 걸렸다. 네거티브, 음성이라고 하면 코로나 안 걸렸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생겨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그레션이랑은 다르게 경우의 수가 생겨요.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 참값이랑 우리가 예측한 값 사이에 에러를 계산을 하잖아요. 두 개가 실수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두 개를 빼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에러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맞냐 틀리냐를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 클래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각각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 가로로는 뭘 했냐면은 참값이에요. 코로나라면은 너가 진짜로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가 이제 네거티브 포지티브로 나온 거고 여기 세로로는 뭐가 있냐면요 테스트 결과예요. 우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한 결과가 이제 또 네거티브랑 포지티브로 나뉘겠죠. 그러면은 맞은 경우는 뭐냐면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두 경우가 맞은 거죠. 그쵸. 여기 두 경우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틀린 경우는 어디가 되냐면요 여기랑 여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위에 거를 한번 볼게요.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false positive라고 불렀어요. 왜 얘를 false positive라고 불렀냐면은 일단 positive는 positive예요. 왜 positive냐면요. 여기 테스트 결과를 따왔어요. 얘는 일단 positive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positive는 positive인데 틀린 positive죠. 왜 틀렸어요? 참값은 네거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렸는데, 나는 코로나에 안 걸렸는데, 검사 결과는 양성이라고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지티브는 포지티브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테스트 결과는 포지티브인데, 틀린 포지티브잖아요. 그러니까, false positive라고 했죠. 요런 거를 뭐 한국말로는 위양성이라고 하죠. 근데 한국말보다도 그냥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오른쪽 아랫부분은 맞잖아요. 맞은 거잖아요. 역시 얘도 포지티브는 포지티브예요. 포지티브는 포지티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true positive가 되죠. 왜 true겠어요? 내가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고, 내가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죠. 그러면서 테스트 결과도 포지티브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 결과는 포지티브인데 맞는 결과니까 트루 포지티브가 됐죠. 요런 거를 이제 네, 요거를 트루 포지티브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령으로 여기 네거티브도 한번 볼게요. 여기 왼쪽 윗부분은 네거티브는 네거티브인데 트루 네거티브가 되죠. 그렇죠. 음성인데 맞췄잖아요. 맞춘 네거티브니까 트루 네거티브가 된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네거티브인데 틀린 네거티브가 됐으니까 false 네거티브가 되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특별히 여기 false positive를 type 1 에러라고 부르고, 에러를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른쪽 위에랑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지금 틀린 두 가지 경우라고 했는데, 각각을 구분을 하죠.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불러요. 왜 구분을 해서 부르겠어요? 여기 타입 1 에러를 한번 볼까요? 얘는 안 걸렸는데 양성으로 나왔어요. 얘는 걸렸는데 음성으로 나왔죠. 여러분들, 타입 1 에러랑 타입 2 에러 중에 코로나 검사라고 하면은 뭐가 더 위험한 에러일까요? 한번 뭐 채팅에다가 얘기를 해보실래요? 과연 타입 1 에러랑 타입 2 에러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타입 2, 지금 타입 2가 3분이에요. 그쵸, 4분, 5분. 타입 2 에러가 더 위험하죠. 코로나 검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걸러내야 되잖아요. 걸러내야 되는데, 타입 2 에러 같은 경우에, 타입 2 에러, 얘 같은 경우에는 못 걸러냈죠. 못 찾아냈죠. 우리의 방역망을 통과를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양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빠져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입 2 에러가 더 위험하겠죠. 만약에 타입 1 에러 같은 경우에는 뭐 재검사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한 번 더 검사했을 때 뭐 양성 나오면은 확진하면 되고, 한 번 다시 검사했는데 안 나오면은 아, 아까 검사가 잘못됐나 봐요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타입 2 에러는 한번 빠져나가면은 우리가 다시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요런 에러들 사이에도 다 동일한 에러가 아닐 뿐더러, 이제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제 요런 것들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에러를 동시에 다 낮출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낮추면 하나가 올라갈 거고, 아니면은 얘를 낮추면 다른 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런 관계를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타입 1 에러가 높아질지언정 타입 2 에러를 최대한 낮춰야겠죠. 가능한 한 타입 2 에러를 낮춰야 될 거예요. 타입 2 에러를 낮춰가는 과정 때문에 타입 1 에러가 많이 발생할지언정 우리는 타입 2 에러를 우선적으로 낮춰야 되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를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 클래스에 대해서 그린 거긴 한데,
요렇게 지금 2x2의 행렬로 이제 전체 케이스를 요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렬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컨퓨전 매트릭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뭐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여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코로나 검사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네거티브, 포지티브, 여기도 네거티브, 포지티브, 여기가 트루스였죠. 여기가 프리딕션이었죠. 그래서 뭐 전체 경우에 대해서 뭐 여기가 뭐 만 건이 나오고 뭐 여기가 뭐 백 건이 나오고 뭐 여기가 뭐 두 건, 여기가 뭐 삼십 건, 이런 식으로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뭐 트루 네거티브가 만 건, 트루 포지티브가 백 건, 뭐 타입 1 에러는 얼마, 타입 2 에러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전체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경우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 매저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단 대표적으로 accuracy가 있거든요. accuracy. accuracy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예요.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전부 다 더한 것 중에 여기가 뭐예요? 맞춘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경우분의 맞춘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accuracy라는 걸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중에서도 일부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rue positive rate라는 걸 정의를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true positive랑 false negative 전체 맞춘 경우죠. 맞춘 경우 true positive 아니구나. 맞춘 경우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참값이 포지티브인 경우잖아요. 그쵸? true positive랑 false negative는 여기 밑에 칸이잖아요. 여기 밑에 칸 전부를 더한 것 중에서 분자로는 true positive만 가져갔죠. 전체 포지티브 케이스 중에서 트루 포지티브는 얼마만큼 차지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트루 포지티브가 얼마만큼 잘 추출이 되냐, 전체 포지티브 중에서 내가 실제로 포지티브라고 검출을 해내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뭔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퍼포먼스 매저를 여러 가지의 형태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요렇게 컨퓨전 매트릭스가 주어지면은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뭐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는 뭐 요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에큐러시는 또 이제 에큐러시에 맞게 구하면 되는 거고 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가 100 더하기 2분의 100이 되겠죠. 에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뭐 만 더하기 30 더하기 2 더하기 100분의 만 더하기 1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아니면 중요한 게 뭔지에 따라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우리 35분까지만 쉴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들어갈 건데 우리 한번 요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리그레션을 할 때 뭐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차원 입력이랑 1차원 출력이라고 할 때 리니어 모델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입력이랑 출력을 각각 가로축 세로축으로 했을 때
주어진 뭐 샘플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입력과 출력 쌍으로 이루어진 그런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뭐 노말 이큐에이션이든 그레디언트 디센트든 간에 요런 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요런 거를 어떻게 찾았었냐면은 이제 요 빨간 선이 예측이 되잖아요. 전체 입력에 대한 전체 예측을 선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선으로 나온 거고, 그러면은 각각의 위치에서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의 에러라는 게 정의가 되잖아요. 에러라고 하면은 이제 참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전부 제곱을 해서 뭐 더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코스트라는 걸 정의를 할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찾게 되면은 우리가 요렇게 예쁜 빨간색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요렇게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꿔요. 그러면은 출력값이 실수가 아니라 뭐 정수가 되면 되잖아요. 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0 또는 1.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약속하기에 따라서 뭐 마이너스 1과 1로 할수 있거든요. 뭘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1과 1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입력이 요런 부분에서는 요렇게 마이너스 1이었고 뭐 입력이 어느 값 이상이면은 요렇게 출력. 요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것도 역시 입력과 출력이 쌍을 이루어서 주어진 데이터셋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 출력값이 마이너스 1이랑 1로 고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얘도 뭐 나름 데이터셋이 돼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sum of squared error, 우리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정의를 한 다음에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파라미터를 찾으면은 뭐 적당히 요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안타깝게도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샘플이 3개가 있고 여기에 샘플이 3개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sum of squared error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요 파라미터 세타를 찾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은 뭐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뭐 에러가 요렇게 정의가 돼서 적당히 에러 아니네. 요거보다 좀더 극적으로 나타날 것 같네요. 뭐 정확하게는 표현하지 않겠지만 뭐 요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에러들이 잘 미니마이즈가 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입력들, 6개의 입력들에 대해서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값을 어느 정도 따라가겠죠. 가겠죠. 이런 경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고 해봅시다. 데이터가 6개에서 9개로 늘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피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피팅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 예상도 잘 못하겠네. 되게 막 요렇게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렇게 에러들을 잘 계산을 해서 에러들을 합했을 때그 에러가 최소가 되는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런 데서 잘 예측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나타나잖아요. 평면에서는 직선으로 나올 거고, 뭐 3차원이 되면은 이렇게 평면으로 나올 거고, 뭐더 다차원이 되면은 뭐 하이퍼플레인으로 나타날 텐데, 우리가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타겟 밸류만 수정을 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동작하지 않아요. 동작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실수였잖아요. 실수. 실수로 존재를 해요. 연속적으로. 범위가 제한이 된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력값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은 플러스 1, 0 이런 식으로, 투클래스일 때는 그렇게 바이너리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레션 모델을 그대로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대로 들고 가면 안 되고,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요 페이지에서 하는 말이 결국 그거예요. 제네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고 했어요. 리니어 모델인데 여기 앞에 제네럴라이즈드라고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파라미터 우리 리그레션에서 세타를 쓰던 게 지금 W로 바뀌었는데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 많이 봤죠. 리그레션에서 이렇게 표현하던 거. 입력에다가 파라미터 세타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은 요게 리니어 모델이잖아요. 그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건데 여기에다가 뭘 했어요? 이렇게 뭐 함수를 하나 붙였어요. 아직 무슨 함수가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함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함수의 입력으로는 리니어 모델의 출력이 들어가고, 그렇게 나온 거를 한 차례 어떤 함수를 거쳐서 이제 전체 출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 F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반적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러서, 뭐 여기 이 함수에 입력이 되는 요 실수값이 뭐예요? 리니어 모델의 출력값이죠. 리니어 모델의 출력을 넣어서 그 함수의 출력으로는 뭐가 나오냐면요, 0에서 1 사이의 실수, 아니면 뭐 정수가 돼서 0에서 1 사이의 수,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수, 이런 식으로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거쳐서 이 전체 함수의 출력을 일종의 뭐 바운드를 시키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에 맞게. 아까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주어진 함수의 출력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리니어 모델 자체는 이렇게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얘를 함수 하나를 거쳐가지고 이제 출력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0에서 1 사이 또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이렇게 바운드를 시켜주는 함수를 하나 추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을 리니어 모델은 리니어 모델인데 제네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볼 거라고 했어요. 퍼셉트론 방법을 볼 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볼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퍼셉트론 함수 같은 경우에는 퍼셉트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요 F 함수로 뭘 쓰냐면요, 그 부호, 그러니까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의 부호를 반환하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양수가 나오면 플러스 1, 여기 안에 음수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사인 함수, 요 사인 함수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퍼셉트론 함수, 퍼셉트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인 함수를 쓸 거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쓸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로 나오거든요. 그 값이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펄셉트론 메소드에서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로 나오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나오거든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요 두 방법 사이에는 이제 여기 제네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에서 새로 추가를 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방법이 결정이 되거든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법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으로 펄셉트론 방법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네, 펄셉트론 메소드까지 보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밑에를 좀만 더 읽어봅시다. 여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넌리니어 하더라도 우리의 디시전 서피스는 리니어하게 나타난다, 요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 얘기가 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디시전 서피스 아니면은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이론을 할 때는 우리 투 클래스만 가정을 할 거예요. 멀티 클래스에 대해서는 굳이 하지 않을 거거든요. 투 클래스만 할 거고, 투 클래스를 예로 들면은 뭐 디시전 바운더리 또는 디시전 서피스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경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펄셉트론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요게 이제 플러스 1이 나오냐 마이너스 1이 나오느냐가 되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나누는 경계가 어디에 생기냐면요, 얘가 0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하느냐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하느냐가 얘가 기준이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 영역은 이제 첫 번째 클래스, 다른 쪽 영역은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디시전 바운더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넌리니어하게 하더라도 디시전 서피스 자체는 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얘 있잖아요. 얘가 특정 값을 넘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디시전 서피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넌리니어 하더라도 디시전 바운더리 자체는 항상 리니어하게 나타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네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은 바운더리 자체는 리니어해요. 함수를 아무리 넌리니어하게 가져가도 바운더리는 항상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직선 아니면은 평면 이런 식으로 항상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 그거부터 봅시다. 퍼셉트론 메소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라는 걸 먼저 볼게요. 요거는 일단 뭐냐면요, 이렇게 제네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이 아니라 일단 그냥 리니어 모델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지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가 이제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퍼셉트론 메소드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우리 그 리그레션에서 봤던 것처럼 바이어스 텀도 하나 가지고 있고 전체 입력에 대한 웨이트 내지는 뭐 개수 뭐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클래스를 결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말이 그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뭐냐면 요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겠죠. 그쵸. 요 함수 y가 0을 기준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랑 요 w 여기 들어간 이 w 아니면은 w0 이 바이어스 텀 이거 사이의 상원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요렇게 생겨요. 요렇게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 빨간색이 뭐냐면요 디시전 바운더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y가 0이 되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리니어하게 생기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제 0보다 커지면은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거고 0보다 작아지면은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선을 기준으로 클래스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로축, 세로축 전부 다 입력입니다. 2차원의 입력이에요. 2차원의 입력상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저쪽 동네는 이제 첫 번째 클래스고 반대쪽 동네는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디시전 바운더리는 일단 여기 있죠. W 우리 웨이트 벡터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W가 뭐냐면요, 요 디시전 바운더리에 수직한 벡터가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무슨 고등학교 수학 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노말 벡터, 평면에 수직한 벡터. 우리가 평면에 수직한 벡터를 정의를 하면 평면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위치를 어디에다가 잡는지가 이제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벡터가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수직한 평면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수직한 벡터가 뭐가 된다? 요 W 벡터가 된다. 요 얘가 뭐냐면 얘가 돼서 디시전 바운더리의 노말 방향을 결정하는 게 W 벡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임의의 어떤 여기 2차원 입력 공간 상에서 임의의 점 X가 있을 때 이 점 X하고 요 디시전 서피스까지의 거리는 요렇게 표현이 돼요. 요거잖아요. 얘를 W 벡터의 놈으로 나눈 거. 요렇게 절대값을 씌워야겠죠. 거리니까. 요렇게 어떤 임의의 점 X와 디시전 바운더리 사이에 거리 있잖아요. 여기 거리는 요렇게 정의가 돼요. 정의가 된다기보다는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 원점이 있잖아요. 원점. 이 원점하고 이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0 벡터를 넣으면은 요게 나오잖아요.
그쵸? 원점과 바운더리 사이의 거리잖아요. 원점과 바운더리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 x자리에다가 0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점하고 디시전 바운더리 사이의 거리는 뭐 이렇게 풀어 쓸수 있겠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이어스의 절대값을 W의 놈으로 나눈 거. 네, 요렇게. 요렇게.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요렇게 생긴다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요게 여러분들 특히 지금보다도 언제 필요할 거냐면요. 다음 주 서포트 벡터 머신 할때 있잖아요. 서포트 벡터 머신 할때 요게 다시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넘어갈게요. 요 멀티클래스에 대한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멀티클래스 넘어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요거 자세하게 설명은 안할 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스크리미넌트 펑션만 사용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 없이 제네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고 잠시만요. 제네럴라이즈드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디스크리미넌트만 사용을 해서 마치 리그레션처럼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노말이큐에이션이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되잖아요. 타겟 밸류만 수정을 해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경우에 동작을 안 한다고 했었죠. 그거를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막 어렵게 써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타겟 밸류, 클래시피케이션에 맞게 만들어낸 타겟 밸류를 가지고 노말이큐에이션을 바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인 경우에는 뭐 별다른 게 없으니까 바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대로 예를 들어서 노말 이큐에이션에다가 그냥 바로 적용을 하자.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 여기 보라색. 여기 지금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디스크리미넌트예요. 디스크리미넌트 중에서도 이제 노말 이큐에이션을 사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처럼 동일하게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에다가 노말 이큐에이션을 적용을 하면은 요런 경우에는 마치 잘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런 일이 생겨요. 만약에 이런 애들이 추가가 되면은 지금 여기 2차원 입력이잖아요. 2차원 입력이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지금 선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에다가 노말 이큐에이션 적용하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요런 영역이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잘 구분을 해내는 바운더리를 찾아야 되는 문제일 텐데 요런 거에 대한 대응이 안 돼요. 이게 요 그림을 1차원 버전으로 설명을 한게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얘가 되죠. 얘가 이제 리니어 하다 보니까 전체 영역으로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너리로 이루어진 타겟 밸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애들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에러가 이렇게 엄청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생겨나는 에러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편향이 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사용을 할수 없겠죠. 물론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사용을 하지만 이제 뭐 노말 이큐에이션 말고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를 쓰면은 가능은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뭐 피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이런 거 찾으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수업에서 하진 않을게요. 써드리긴 할게요. 뭐 이렇게 이거였나? 디스크리미넌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디스크리미넌트에 맞게 뭐 조금 하면은 동작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퍼셉트론 알고리즘으로 넘어갑시다. 쉬었다 갈까요? 그냥 갈까요? 채팅 써주세요. 쉴까요? 갈까요? 네, 질문하세요. 11시 5분까지 쉴게요. 질문은 하세요. 여러분들 퍼셉트론 알고리즘 하고, 아 이거 파이썬까지는 볼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네. 지금까지 흐름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좀 밑밥을 깔고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맨 처음으로 이제 조금 뭐랄까 한계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지는 차이점, 뭐하고 비교했을 때, 리그레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뭐 디스크리미넌트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정확하게는 여기에다가 노멀 이큐에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의 한계를 봤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제네럴라이즈드 모델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셉트론도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나오거든요. 이제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으로 퍼셉트론을 볼 거고, 다음 시간에 로지스틱을 볼게요. 오늘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은 오늘은 요거 이론만 하고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하는 걸로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가볼게요. 퍼셉트론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기억하세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네럴라이즈드 모델을 쓰죠. 여러분들 클래시피케이션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퍼셉트론 알고리즘 봅시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거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3페이지밖에 안 되네.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요거 수정하는 게 좋을 텐데,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생긴 거는 나중에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 아 지난 시간에 폴리노미얼 할 때도 약간 나왔었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요겁니다. 요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리니어 모델이고, 거기 밖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썼어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 쓴다고 했죠? 아, 여기 스텝 펑션이라고 했네. 뭐 스텝 펑션이라고 해도 되고 뭐 사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떻게 생기죠?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긴 함수죠. 여기 함수 안에 들어가는 게 양수면은 플러스 1, 음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결과가 정수입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잖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실수로 나오거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둘 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건데 거기서 약간 차이가 생겨요. 그거를 보게 될 거니까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놔야 돼요.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이제 입력을 넣었을 때 그거의 결과로 계산이 되는 게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예요. 정수로 나와요, 정수. 그래서 플러스 1에 속할 때는 이제 첫 번째 클래스, 마이너스 1이 나올 때는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한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냥 약속하면 돼요. 요렇게 일단 모델은 알겠어. 모델은 알겠고, 그러면은 코스트는 뭐냐? 코스트 여러분들 코스트를 잘 보세요. 요것도 다시 쓸게요. 요렇게 쓸게요. 여기 아이고 요거 아니라 요렇게 쓸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새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요렇게 M이라는 어떤 집합을 하나 정의를 해요. M이라는 라지 M이라는 집합을 하나 정의하는데 얘가 뭐냐면요, 정의는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다시 쓸게요. 아 이거 다음 학기에는 진짜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왜 맨날 수정하는 걸 까먹지? 요걸로 기억을 합시다.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미스 클래시파이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가 1부터 해서 X가 100개까지 있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100개의 샘플이 있다고 해봐요. 100개의 샘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그 중에서 요 100개의 샘플 중에서 일부만 모아서, 그러니까 일부만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집합을 M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집합 M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조건부 집합이에요, 여러분들. 조건부 집합입니다. 요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xn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xn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xn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요, 이 w에다가 곱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타겟 밸류 있잖아요. 타겟 밸류, 얘가 지금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xn들만 모아서 집합으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게 조건부 집합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렇게 해봅시다. 요렇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C1에 속하는 애들이 있고 C2에 속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각각 X1, X2, X3, X4, X5, X6라는 6개의 샘플이 있다고 합시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여기 타겟 밸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1이면은 플러스 1로 하기로 했어요. 아, 색깔을 맞출게요. 아 죄송해요. 나 이렇게 예쁘게 필기하는 거에 너무 소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죠.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주어진 거죠. 여기까지는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파라미터를 W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W 트랜스포즈 X1도 해보고 W 트랜스포즈 X2도 해보고 얘도 해보고 그럼 이제 6개의 샘플에다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의 클래시파이어, 주어진 파라미터 W를 가지고 우리가 이 6개의 샘플을 완벽하게 이 주어진 트루스에 맞게 완벽하게 구분을 해내면은 여기
타겟 밸류가 1인 애들에 대해서는 양수만 나와야 되고 타겟 밸류가 음수인 애들에 대해서는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러면은 100% 다 구분을 잘 해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요거 두 개가 틀렸다고 해봅시다. 얘는 이렇게 나오고, 아 다른 색으로 쓸까요? 아 나도 필기를 잘하고 싶다. 야 여러분들 보고서 써서 내는 거 보니까 필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요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세요. 아까 조건부 집합 안에 들어있던 게 뭐였냐면요, 얘랑 얘를 곱하는 거였어요. 얘를 곱하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죠. 얘도 얘랑 곱하고 얘도 얘랑 곱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거 볼까요? 여기 첫 번째 거, 여기 앞에 거 양수죠. 타겟 밸류 플러스 1이죠. 얘 양수로 나오죠. 두 번째 것도 여기 앞에 거 양수죠. 타겟 밸류 플러스 1이죠. 얘 양수로 나오죠. 얘는 음수예요. 틀렸죠, 지금 틀렸잖아요. 타겟 밸류 플러스 1이죠. 얘는 음수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두 개, 요거 두 개는 양수인데 요거는 음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여기가 우리의 프리딕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주어진 파라미터를 가지고 부호를 판단을 하는 부분이 여기인데, 얘의 부호랑 얘의 부호가 같아야 되잖아요. 얘가 양수로 나오면은 타겟 밸류도 양수여야 맞는 거죠. 반대로 얘의 부호랑 얘의 부호가 달라지면은 틀리는 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의 부호가 바뀌면은 틀린 거고, 얘랑 얘가 부호가 동일하고 얘랑 얘가 부호가 동일하면 맞는 거예요. 그쵸? 우리의 프리딕션이랑 트루스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타겟 밸류의 부호랑 요 프리딕션의 부호 두 개를 판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부호가 같은지 틀린지 판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두 개를 곱해 놓은 거예요. 두 개를 곱해서 얘가 이제 양수냐 아니면 음수냐에 따라서 맞췄냐 틀렸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조건부 집합이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잖아요. 우리의 프리딕션의 부호랑 그 프리딕션에 대한 타겟 밸류의 부호랑 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게 0보다 커지면 맞힌 거죠. 두 개의 부호가 같아지면 맞힌 게 되죠. 반면에 두 개의 부호가 달라지면은 음수가 되잖아요. 요거는 틀린 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드린 이 6개의 샘플에 대해서 만약에 미스클래시파이드 패턴을 모아놓은 집합, 조건부 집합을 정의를 해서 얘가 음수가 되는 애들을 모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냐면요, X3, X5 요거 두 개가 모이겠죠. 그쵸? 얘랑 얘가 음수가 되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때의 X3이랑 X5를 모아주세요. 조건부로 모아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뜻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다시 그러면 여기 올라올게요. 여러분들 그럼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 요거는 이해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코스트를 다시 보세요.
요 코스트를 다시 봅시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도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 썸메이션 있잖아요. 요거 요 썸메이션이 뭐예요?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샘플에 대해서만 더해달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라면은 6개의 샘플 전부 다에 대해서 썸 시그마를 하는 게 아니라 X3, X5에 대해서만 저 시그마를 돌려달라는 뜻이거든요. 요렇게 여기 요거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에 한해서만 이 시그마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쓰면은 사실 이게 아니라 요렇게 쓰는 게 맞죠.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요거 다시 제대로 쓸게요. 요거거든요. 여기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얘 있잖아요. 얘는 지금 항상 음수죠. 얘는 지금 항상 음수예요. 왜 음수겠어요? 요거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에 대해서만 요 더하기를 진행을 하는데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 있잖아요. 얘가 항상 음수였잖아요. 음수 항상 음수였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항상 음수인 애들만 뽑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음수예요. 그 음수에 대해서 이 음수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코스트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인 경우에는 요거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0이 나와요.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이 하나도 없을 때가 베스트겠죠. 그때 0이 나와서 그때가 아마 최소일 거고, 뭐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이 모이면 모일수록 양수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음수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양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값이 나와요. 그리고 잘못 구분된 샘플이 없으면 없을수록 0에 가까워져요. 그렇게 정의된 코스트예요. 요거는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코스트는 요 코스트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잘못 판별이 된 샘플에 한해서만 계산이 되는 거고 그것들에 한해서 요 값들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 더하기 때문에 항상 양수로만 나올 거고 만약에 잘못 구분이 된 애가 하나도 없다면 0이 나오는 그런 값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죠. 요렇게 정의를 한 코스트를 최소로 만들도록 하는 파라미터를 찾으면은 좋겠죠.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그럼 요렇게 정의를 한 코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빨리 갑시다. 요렇게 정의를 한 코스트에 대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게 뭐였냐면은 랜덤으로 뽑은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요 그레디언트 자리에다가 얘의 그레디언트를 넣으면 되죠. 얘를 파라미터 W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걸 넣으면 돼요. 그리고 전체 샘플에 대한 게 아니라 샘플 하나에 대해서만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바뀌어요. 요거겠죠 사실. 요렇게 바뀌었어요. 펄셉트론, 지금 보고 있는 펄셉트론 알고리즘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요식입니다. 요식이에요. 요식을 보면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현재 파라미터 W에다가 잘못 분류된 샘플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뽑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타겟 밸류를 곱하고 러닝 레이트 에타를 곱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면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퍼셉트론 알고리즘 들어와서 뭘 했냐면요, 코스트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코스트 함수를 정의를 했고 그 코스트 함수에 대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봤어요. 그렇게 봤더니 얘가 나왔어요. 얘 지금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파라미터에다가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패턴 샘플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서 요 타겟 밸류랑 러닝 레이트 곱한 다음에 더하면 돼요. 요거를 그림으로 보면은 오늘 수업이 끝납니다. 요게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요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글씨로 써놓고 할게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요, W라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현재 파라미터에다가 러닝 레이트 잘못 분류된 샘플 중에 하나 랜덤 그리고 개의 타겟 밸류를 곱해서 더하면 되거든요. 요식이에요. 요식.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다른 거 없고 요것만 하면 돼요. 봅시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 지금 파라미터 W가 여러분들 여기에 있어요. 파라미터 W가 여기에 있고 그거에 대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여기에 있거든요. 빨간색은 전부 여기에 존재해야 돼요. 파란색은 전부 여기에 존재해야 돼요.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빨간색은 여기 왼쪽 아래, 파란색은 오른쪽 위에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패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잘못 있는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잘못된 동네에 있는 애들이 몇 개가 있죠. 지금 점점 막 찍혀 있는데 점 하나하나가 샘플 하나하나잖아요. 네 개죠. 얘가 일단 빨간색 중에 잘못 와 있죠. 얘가 파란색 중에 잘못 와 있죠. 그쵸. 참고로 여기 빨간색이 플러스 1이에요. 타겟 밸류가. 파란색이 타겟 밸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잘못 분류된 샘플이 4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뽑겠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그 중에 뭐가 뽑혔다? 얘가 뽑혔네요. 얘가 뽑혔어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의 파라미터가 여기 있었죠. 원래의 파라미터가 얘였고 요게 뭐예요? xn이 되죠. 잘못 분류된 샘플 중에 하나 랜덤으로 뽑힌 거. 그럼 요게 뭐예요? running rate 곱하기 잘못 분류된 샘플 곱하기 타겟 밸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그게 얘예요. 그러면은 현재 스텝에서의 파라미터 W랑 요 빨간색 벡터죠. 요거 두 개를 벡터에 합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새로운 파라미터는 뭐다? 얘가 되죠. 얘가 돼요. 요거랑 요거 더해서 얘가 돼요. 요게 다음 스텝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럼 여기죠. 여기가 1번이었어요. 여기 2번. W가 얘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W 방향으로 빨간색이 있어야 되고 W의 반대 방향으로 파란색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잘못 분류된 샘플이 몇 개죠? 여기는 몇 개예요? 잘못 분류된 샘플 한 개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같아요. 그쵸, 다섯 개가 됐어요. 그 중에서 여기 다섯 개 중에서 얘가 하나 또 랜덤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얘가 xn이 됐고, 요 벡터는 뭐냐면 러닝 레이트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현재의 파라미터 w에다가 요 빨간색 요 작은 그 러닝 레이트랑 타겟 밸류까지 곱한 거, 요거 두 개 더하면은 요거 되죠. 요거 되죠. 그러면 여기죠. 그럼 이제 얘가 새로운 파라미터 W가 됐어요. W 방향으로 빨간색이 존재해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파란색이 존재해야 돼요. 지금 잘못 분류된 샘플이 몇 개가 있죠?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잘못 분류된 샘플 몇 개예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러면 펄셉트론 알고리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여기서 종료하면 되죠. 더 이상 잘못 분류된 샘플이 없으니까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왼쪽으로 와볼까요? 여기 왼쪽 아래 그림에서 현재 파라미터가 W고 잘못 분류된 애들이 뭐였냐면요, 얘였잖아요. 만약에 얘가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뽑히면은 요 벡터가 되잖아요. 요 벡터가 이게 되는데 xn의 타겟 밸류,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저 질문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타겟 밸류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타겟 밸류를 곱하면 반대 방향으로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또 러닝 레이트를 적당히 곱하면은 요런 애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검은색에다가 더하면은 이제 새로운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펄셉트론 알고리즘은 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쓰면은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이제 좀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파라미터에다가 잘못 분류된 샘플에다가 뭐 적당히 러닝 레이트와 타겟 밸류, 타겟 밸류 같은 경우에는 더해지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얘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샘플을 그대로 반영을 할지, 아니면 좀 줄여서 반영을 할지, 더 늘릴 건지,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게 러닝 레이트였잖아요. 여기 써놓을게요. 얘는 부호를 결정을 해주고, 얘는 크기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곱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곱해가지고 파라미터 W에다가 더해 나가면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을 하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네. 그 마지막으로 최은진 학생이 물어봤는데 선형으로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사실 뛰어넘고 왔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아이고, 못 찾겠다.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리니얼리 세퍼러블하다는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원 공간에서 뭐 1번 클래스가 여기 있고 2번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얘네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선형의 바운더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한 거예요. 그쵸? 선형의 바운더리로 구분이 되는 데이터셋. 근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막 이렇게 겹치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리니얼리
세펄업을 하냐 하지 않죠. 요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바운더리로 구분을 할 수 없는 데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퍼셉트론 알고리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는 리니얼리 세펄업을 한 경우에 완벽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리니얼리 세펄업을 하지 않으면은 완벽하게 구분을 못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를 미니마이즈를 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갈 거니까 어느 정도 잘 찾기는 할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뭐 어떻게 좀 찾긴 찾을 거예요. 물론 구분을 못하는 샘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를 미니마이즈를 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할 테니까 네, 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